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의 어깨가 많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함께 훈련하면서 호흡을 맞추었던 동료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선수들이 계속 영입될 전망입니다. 토트넘 출신 레전드들도 손흥민을 구해야 한다. 공격을 돕는 새로운 선수들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만 득점을 의존하면 토트넘에게나 손흥민에게도 매주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이 리그 우승을 넘보려면 부상 선수들을 빨리 정리하고 겨울 이적 시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동료 선수들을 다 챙겨야 하는 주장 손흥민의 짐이 더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거론되는 두 공격수는 손흥민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철딱선이 없는 선수입니다. 최근 영국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은 토트넘 훈련장 영상입니다. 실제 훈련 영상이 아니라 줄줄이 부상자가 속출하는 훈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유독 토트넘에서만 훈련하다가 발목이 부러지고 십자인대가 나가고 하는 일이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팬뿐 아니라 많은 축구 팬들이 도대체 토트넘은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비난할 정도입니다. 이미 페리시치가 훈련 도중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시즌 아웃되었는데 솔로몬도 십자인대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솔로몬도 훈련 도중에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었고 최소 두 달 이상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달성했던 벌리와의 경기에서 도움 두 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오바니 로셀소, 라이언 세세뇽, 브라이언 힐, 브레넌 존슨 등도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로셀소는 잦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겨울 이적 기간에 매각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겨울 비아레알로 임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전을 노렸지만 결국 부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세세뇽은 프리시즌 기간에 입은 부상으로 시즌 시작에도 아직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2019년 여름에 세세뇽의 영입에 하나 약 390억 원 투자했지만 유리몸이라는 별명대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힐은 유망주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사타구니 수술로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탈락한 상황입니다. 브레넌 존슨은 북런던 더비에서 발생한 햄스트링 문제로 토요일 루턴타운 원정에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은 10월 A매치 기간 동안 웨일스 대표에도 소집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토트넘 출신 선수들이 손흥민이 위험하다라며 적극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토트넘 출신의 골키퍼 프리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토트넘의 득점원 다양화를 위해 공격진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리델은 현재 토트넘이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손흥민 이외의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센터백을 보강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판더벤과 로메로가 너무 잘하고 있지만 만약 부상이라도 당하게 되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공격진이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튼튼한 중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토트넘 수비수 출신 윌리엄 갈라스는 풋볼런던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에게 너무 의존하는 토트넘은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갈라스는 케인 이적 후에 케인이 책임졌던 골을 손흥민이 완전히 해결해 주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의 가장 큰 고민을 손흥민이 스트라이커의 모습으로 혜성같이 나타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스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대체 불가능한 간판 공격수가 되었다. 만약에 토트넘이 손흥민이 없다면 어떻게 공격진을 꾸려나갈 것인지 전혀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한 리스크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갈라스는 하루라도 빨리 토트넘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손흥민이 너무 혹사당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토트넘에서 부상 선수들이 속출하면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손흥민을 도와줄 공격수가 절실히 필요하다. 중원이 튼튼해야 손흥민의 수비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겨울에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들어올 상황입니다. 모두 주장 손흥민이 챙겨주어야 하고 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손흥민이 홀로 책임지고 있는 득점과 집중 견제의 위험을 분산시킬 공격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가 되면 완전히 달라진 토트넘의 공격진과 스타일이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현재 손흥민과 함께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영입 대상 선수가 아주 특별한 사고를 치고 있는 이력들이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을 고생시키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 화려한 경력들입니다. 토트넘에서 잠시 뛰었던 루이사아는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 혼자서 득점을 하고 있다.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조합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공격수의 영입을 추천했습니다. 사하는 브렌트포드의 이반 토니를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반 토니는 이미 수차 토트넘 등 여러 팀의 영입 대상으로 거론된 선수입니다. 특히 아스널이 지난 북런던 더비에서 패배와 같은 무승부 경기를 한 후에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언론들이 제수스 등 현재 공격진으로는 상위권 유지가 힘들다라며 이반 토니 영입을 추천한 것입니다. 미러는 아스널이 브렌트포드의 이반 토니를 영입하려고 한다. 아르테타 감독이 검증된 스트라이커를 데려오기를 원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토니는 챔피언십에서 33골을 뽑아내며 팀을 승격으로 이끈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아스널이 맨시티와 토트넘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를 긴급 영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반 토니는 지난해 말부터 스포츠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결국 지난 5월 8개월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브렌트포트도 6천만 파운드, 약 990억 원 이상 받고 이적시킬 의사가 있습니다. 현재 최악의 경기력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첼시도 토니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하의 지적대로 이미 토트넘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이반 토니 영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풋볼 인사이더는 이번 겨울 브렌트포드를 떠나는 것이 확실한 이반 토니는 토트넘과 첼시의 구애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토니는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스포츠 도박으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토니는 도박에서 자신의 팀이 패배한다는 항목에 베팅을 했으며 팀이 패배한 경기에는 전혀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모두 드러났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징계 결정 이후 토니는 스스로 도박 중독 환자이다, 치료를 받고 고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에서 나는 15세부터 도박에 흥분을 느꼈다. 232건의 불법 도박을 했지만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제 도박을 끊기 위해 중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현 소속팀인 브렌트포드는 출전정지 징계가 끝나는 1월에 토니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토니의 몸값을 8천만 파운드, 약 1300억 원으로 평가해놓고 입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니도 매각에 대비해서 이미 에이전트를 교체했고 협상에 최고의 능력을 가진 에이전트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반 토니보다 더 토트넘 이적이 유력한 선수는 좋타입니다. 현재 사우디 아리타하드 소속으로 구단과 계약 해지를 하고 토트넘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타는 지난 시즌 셀틱의 트래블 주역 중 한 명으로 포스텍 감독의 애제자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43경기 15골 12도움을 장렬하며 셀틱 공격에서 큰 비중을 담당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의 지도를 받은 두 시즌 동안 83경기 28골 26도움을 몰아쳤습니다. 이 활약을 지켜본 사우디의 아리타하드가 이적료 2900만 유로, 약 411억 원의 조타를 영입했습니다. 당시 23세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오일머니에 현혹되면 안 된다, 큰 리그에서 뛰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조타는 오일머니의 끈적한 돈 냄새에 끌려서 사우디로 갔다가 벤치 신세만 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아리타하드 구단이 리그 규정상 외국인 선수는 8명까지 등록이 가능한데 9명을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타가 1군 선수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뛰어보지도 못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현재 후회 막심해하며 구단의 계약 해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조타입니다. 알려지기는 사우디 아리타하드 구단과 토트넘 간의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조타는 오는 1월에 사우디를 떠나서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 품으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타의 재능을 알고 있는 포스텍도 적극 영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돈맛에 집을 나간 탕자처럼 벤치만 지키다가 토트넘으로 돌아오게 될 조타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조타 인간 만들기를 손흥민에게 의지할 것입니다. 이래저래 손흥민의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주장으로 국가대표 선수들도 챙겨야 하고 도박 중독 토니와 돈맛 알아버린 조타까지 챙길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누가 챙겨주나요?